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남인만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궁합을 좀 알아볼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분의 연애사나 뭐 사업이나 두 띠에 관해서. 지띠 말띠. 네. 사실 띠로 보면 상극이에요. 안 맞아요? 네, 맞진 않아요. 네. 지띠한테는 말띠가 네. 상극이에요. 근데 이거를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으니까 네. 일단 제가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일단 남녀 사이로 연애를 볼게요. 네. 이제 내 일에 각자의 일을 내가 하는 일에 터치가 많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지나친 관심은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면 집착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의처증, 그렇죠. 의처증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서로 입장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나의 입장, 너의 입장. 그러면서 조금씩 맞춰가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한번 싸울 때 내 주장이 너무 세. 그래서 한번 부딪히면 꼬투리 자꾸 잡아. 그렇죠. 그래서 꼬투리를 잡기 때문에 일단 화해하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요. 왜 어제 싸웠으면은 뭐 바로 한 시간 안에 화해를 해야 되는데 어제 싸웠으면은 이거는 이 커플은 일주일 동안도 가요. 너무 주장이 세잖아 서로가. 요거를 조금은 이제 반대로 아 저 사람이 만약에 혼자 있고 싶다 그러면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요렇게 조금은 맞춰줘야 돼요. 서로 간에 자기 시간을 조금 줘라. 그렇죠. 내 시간이 필요해. 내 시간이 필요한데 물론 뭐 서로 연애하다면 보고 싶고 그런 건 있는데 꼭 사랑하고 보고 싶다가도 맨날 본다고 해서 사랑하고 맨날 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 근데 이 뜻들은 나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그 나만의 시간에 뭘 할까요?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음악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사람은 가족끼리 이제 모임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좋으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시간을 자꾸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남자는 여자한테 집착을 하거나 여자는 남자한테 바가지를 긁는다거나 네. 이러면 결국은 파국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조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이것만 주의하면 괜찮다고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얘기에 네. 반대로 조금 이걸 참고하시면 괜찮다는 거예요. 약간 사랑과 집착의 약간 미묘한 차이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랑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집착이 좀 강해져. 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 고로 집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데 따라서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집착이 시간, 될 수도 있고. 한 시간에 한 번씩 막 전화 오고 이런 거. 그렇죠. 어디야? 그렇죠. 불안 있어. 그렇죠. 그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싫어하시는구나. 자, 사업하시는 분들 좀 어떨까요? 사업하시는 분들 만약에 집띠와 말띠가 사업을 한다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거나 아니면 한쪽에서 너무 이제 요구하는 게 많아지거나 이런 궁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동업은 안 하시는 걸로. 근데 이제 단 이제 적당한 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면 뭐 단점도 장점으로 변화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띠로 봤을 때는 이제 각자 개인 사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마무리를 한다면 이제 지띠와 말띠의 궁합으로 일단은 약자에게는 약하고 강자에게는 강하게 변하는 네. 지띠의 성향이 조금 크게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